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12월 어느 날 오래된 것의 정취가 살아있는 서울 성수동의 한 연립주택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스타트업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스타트업을 만나러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이영근 PD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늙어갑니다. 이 노화 현상은 숙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어가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도시도 늙어갑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3분의 2는 인구 증가와 산업 침체 등으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악화도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의 건축물의 노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청년은 결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낡고 오래된 도시가 이전의 활력을 되찾고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도시에 계속 살면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가정을 꾸리며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할 주체는 바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 도시재생. 우리나라 역시 이런 건축의 재생을 통해 버려진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시나 지역을 다시 젊게 만드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성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서울 성수동, 그러니까 좀 외진 데인데요. 이쪽 보시면 전부 다 연립주택만 모여 있습니다. 저 끝까지 다 있고 특이하게 여기 이 건물 하나만 이전에 연립주택이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그때 보면 불고기 버디 파는 데 있고 여기는 분식점도 있고요. 여기는 면 파는 가게. 2층은 헤어살론이고요. 머리 깎는데 그 다음에 저쪽은 신발 공장, 신발을 만드는 곳이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디자인 슈즈 스튜디오라고 돼 있고 그 위쪽은 또 갤러리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스타트업 오메가 이런 오래된 도심 건물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안에서 조금씩 볼까요? 여기는 미용실, 헤어살룬. 그리고 여기는 미디어 아트하는 갤러리 전시장인데요. 오메는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그 자체로 다 나오게 돼 있는 소위 이제 관람하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 아트의 하나가 되는 그런 갤러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홍대나 아니면 가로수길 이런 데처럼 전부 다 먹고 아니면 뭐 이런 옷 파는 그런 가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갤러리를 설치해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올까요? 자,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층, 4층, 4층. 여기가 스페이스 오메라고 소위 이제 갤러리입니다. 오메의 설립자인 서수아 씨가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거든요. 안에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메를 탄생시킨 젊은 기획자이자 디자이너 서수아 대표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오메라는 곳의 특징은 바로 재생 건축입니다. 오래된 연립 건물이었던 이곳을 많이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수익 모델이 어떤 거세요?
노후화된 건물을 다 재생 건축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곳을 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안에를 다 확장시켜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걸로는 보통은 개발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방이나 디자이너 쇼룸 그리고 갤러리 콘텐츠를 같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을 해서 도시 재생을 하고 커뮤니티 재생을 하는 컨셉으로 그렇게 꾸몄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를 갈비집을 한다든지 음식 카페 하는 게 수익은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왜 이게 복합문화공간으로 갤러리도 같이 운영을 하세요? 사례가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차별화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이제 영감이 주는 공간,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공간을 상상하다 보니까 이 성수동이라는 곳이 안 그래도 좀 삭막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은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수제화를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작가님들과의 전시도 콜라보돼서 작가님들과 비즈니스가 또 콜라보돼서 뭔가 수익원이 창출되고 그런 이제 공간을 상상하고 만들어봤어요. 비슷한 모습의 연립들이 들어서 있는 이곳. 서 대표는 멋지고 화려한 갤러리보다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거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연립이 세 개가 합쳐진 거죠? 네, 연립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 뚱으로 튼다거나 이렇게 가벽이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이 공간에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점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적인 감성도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던 곳이랑 방이 있었던 곳이 벽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의 벽이 있었던 곳은 타일이 있었던 곳이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 합판이 있었던 곳이에요. 원래 나무가 이렇게 덧대져 있었던 곳은 뜯어내면 저런 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흔적들을 이제 새로운 시멘트 벽으로 채우지 않고 일부러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다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부 역시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했습니다. 재생의 의미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도 아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거는 이런 H빔으로? 네, 보강을 하고요. 보강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버려지거나 옛스러운 것들은 멋이 없다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도 이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고유해질 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간을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다시 살아난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이 안을 채운 가구나 직기들도 다 이곳 성수동 출신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저희가 원래 쓰던 갤러리 테이블에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판으로 쓰고 있고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옆으로 누워있던 이렇게 2인 정도 되겠네요. 그거를 잘라서 식탁으로 눕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건물을 되살리는 것은 도시재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결국 공동체의 재생으로 귀결되는데요. 서수아 대표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성수동에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이거 성수동 쓰다 잡지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 끝났으니까 이걸 계속 이어서 사업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주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쌤이 말씀하셨는데 여성 기업 성수동 내에서의 성수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동네 잡지 성수동 쓰다. 서수아 대표는 이곳의 편집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소식들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키워드 주제를 잡고 현재 지금 6호째 나와 있는 마을 잡지입니다. 지난번에 오메 갤러리에서 상품 만드셨던 것들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되십니까? 그 전시 작품을 구매하기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대체 소비할 수 있거나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작가님의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은 그런 작품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아트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트 상품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퓨저 형태로 나왔던 거고. 판매처는 일단 오메갤러리에서. 오메갤러리랑 세월연 플라자에서 세월연 지금 플라자. 하고 있어요. 네. 지역 내에서의 아트 상품 개발 차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네.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성 창업자 뭐 이런 네. 것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살고 있지만 정작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도시의 현재 이들은 그런 모습을 바꾸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분이 계시고요. 10분에 뭐 도서관 관장님도 계시고 기획자도 있고 웹마스터도 있고 디자이너 뭐 또 이렇게 이제 소소하셈 같은 그 말하자면 문화예술 기획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10개의 손가락처럼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 자체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내가 이 동네 다시 왔을 때 이렇게 그대로 좀 있길 원하는 거. 그렇지만 조금 편리하게 다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거. 오늘은 오메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서양화가 김을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벽면은 정말 그 아주 그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네. 여기서는 지금 저기 빈액자를 걸어놔도 어울리고 있잖아요. 네. 공간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여기만 보여줘도 이 특성이 이 공간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식장, 이 테이블 이거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존경하는 작가님이시자 저한테 항상 이제 멘토링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작품적인 부분이나 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항상 가이딩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이 서 대표께서는 저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예. 아주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예, 지금 아주 젊은 기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메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눈길을 끄는 이 작품 역시 김을 작가의 작품입니다. 날 것의 아름다움, 또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항상 어떤 경우든지 유지해야만 이 공간의 특성이 잡힐 것 같아요. 특색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서 대표께서 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아무튼 상당히 재밌는 전시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수화 대표는 전시 대관뿐만 아니라 재생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상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제가 지금 공장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주셨던 천을 다 써가지고 혹시 그 자투리천 정말 그냥 뭐 없어도 되니까 한번 지나가는 길이어서 방문 드리려고요. 아, 네, 대표님. 예. 지금 계시죠? 예. 아, 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꽃 같은 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투리천으로. 그래가지고 중인 건물 보이시죠? 그 햄버거 그리고 건물 그 소재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이세요? 나오는 쓰레기나 재활용품들입니다. 네, 하얀색 오늘은 작품에 하얀색 필요한 짜투리천을 얻으러 왔는데요. 지역 특성상 공장이 많이 위치한 이곳 성수동에서 쓸모를 다하고 버려지는 수많은 재료들이 서 대표의 손을 거쳐 새로운 상품이 되거나 또 작품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이렇게 쌓아두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혹시 오면은 가져가라고. 이게 정말 짜투리 천인데 꽃 만들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좋아 보이네요.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대표님 여기 있는 건 쓰시는 거죠? 아니 필요한 건 가져가. 아 정말요? 얘네들 가져가도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던데. 쟤네들 다 안 주셔도 돼요. 아 깜짝이야. 안 대표님. 그거 세상에 쓴다는 게 자기가 쓴다고 나보고 뺏어놓더만 준단다. 아니 그런 게 괜찮아요. 아니 그런 게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아니 진짜 아니, 괜찮아요. 대표님이 괜찮아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진짜요. 가져가세요. 아니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그래요. 다 이만큼 잘라줄게. 감사합니다. 진짜로 쓰셔야 되면 쓰세요. 아니야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서 쓰고 우리도 어두운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만든 거 작품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아, 그러면 좋죠. 네, 그래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그 꽃 만드는 이거를. 걸 보니까 네. 좀 신기하더라고. 네. 신비의 세계. 제가 또 신비의 세계를 만들어서 올게요. 본격적으로 자세를 잡고 이제 이건 담요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단도 네. 이뻐. 네, 이뻐요. 뭘 굳이냐, 뭐. 좋아 보여요. 롤체 줄게. 롤체요? 이거 다야? 이거 다 어떻게. 때로는 이렇게 온전한 재료를 그냥 퍼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이 들다가도 이런 마음을 만나면 다시 힘이 납니다. 대표님? 오늘의 수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오메로 돌아가서 제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밴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스타렉스 밴이요? 이거 일단 차에 실릴 것 같아서 이 정도 실어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저런 거는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저 자기 세계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이게 너무 좀 감동도 받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막 옷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만 하는데 이게 딱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다르게 창조가 돼가지고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제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만남은 서수아 대표를 고민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얻은 이 원단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곳을 찾아오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아, 정말 감사해요. 또 그 김현우 작가님이랑도 올 수 있으면 또 오고 잘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네. 한번 확인.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대관문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네. 하루, 이게. 잠깐 천본 사이에. 네, 잠깐 천본 사이에 한 6통이. 아, 네. 네네. 오메예요. 네네. 아, 지금 가고 있어요. 한 1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를 서두를 시간. 서 대표의 하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와, 여기 와서 보니 더 많네요. 선물용 크리스마스 꽃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 갤러리를 보러 왔습니다. 혼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콘센트는 여기 다 콘센트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젝터는 이쪽에 쏘는 식이에요. 네, 저희가 치워드려요. 다 보내야 돼, 대표님. 네, 25명. 이거는 바로 쳐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셔요. 네. 근데 확정되시면 알려주세요. 처음이니까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잘 해드릴게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오늘처럼 이렇게 외부 업무가 있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대관 업무 전화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문 예약 때문에 와봐야 된다든지 하면 좀 흐름이 끊기고 즉각적으로 갑자기 대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일을 약간 밤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일이 여러 가지로 나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예 좀 대관 업무 부분은 따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최근에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살린 향기 브랜드를 런칭한 것입니다. 저한테 새로운 도약으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저의 정체성은 사실 디자이너인데 교육이나 전시 기획이나 대관 업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카테고리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뭔가 제가 만드는 활동을 하고 그걸로 수익 창출이 됐을 때 더 이제 저는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창작활동을 계속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못하게 되면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뭔가 창작적인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고민 끝에 내놓은 디퓨저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수아 대표가 꿈꾸는 오메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비즈니스라는 거는 끊임없이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낼 수 있을까?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 동네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일자리가 없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쉽게 이거 만들 수 있게끔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수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노동의 가치를 드리고 저는 그 시간을 벌어서 다른 일을 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아주 가끔은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서 대표는 성수동을 걷습니다. 옛것과 새것, 감성 가득한 가게와 쇳소리 나는 공장이 뒤섞인 성수동은 서 대표를 재생시킵니다. 성수동 골목을 걸으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장도 보고 일하는 사람도 보고 그러면서 주택도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도 보고 다양한 모습들이 겹쳐져서 되게 흥미로워요. 정말 영감도 많이 되고 도심의 모습이 이렇게 되게 좋은 카페들,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오메 역시 이곳 성수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에 없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메아의 비전을 든든하게 응원하는 곳이 바로 서울 재활용 플라자입니다. 재활용 플라자는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을 지향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메아를 비롯한
30여 개의 관련 업체도 입주해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져왔던 천으로 오늘 그 원하시는 꽃 만들어주는 그런 체험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만들어보고 싶은 꽃 이거요? 네, 장미. 오늘은 주말을 맞아 이곳에서 마켓이 열렸습니다. 너무 서 대표는 아이들에게 짜투리 천으로 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이것도 뭔가 교육 프로그램 추가해야겠는데요. 버리면 단순한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하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배워갑니다. 이게 정말 버려지는 물건들이 그렇게 새롭게 그 예쁜 뭐 작품처럼 재탄생해서 그걸 또 평생 쓸 수도 있고 평생 자기가 또 만들어서 간직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수화 대표는 이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재생한 네온사인 워크숍, 타일을 재생한 타일아트 워크숍, 자투리 천이랑 가죽을 이용한 플랜트워크, 신발을 재생한 커스텀 슈즈 워크숍 이렇게 네 가지를 여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서 대표가 많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재활용 플라자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자 이런 일들을 하면은 힘들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마켓을 열거나 이제 판매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곳에 속함으로 인해서 뭔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그런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오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한다 그러면 이런 마켓도 일일이 찾아가야 되고 마켓 비용도 들고 교육을 한다 그래도 홍보도 직접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마켓에는 저는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몸만. 그러니까 서울 성수동 뒷골목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몰려들고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 재생이 진행되면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을 겁니다. 돈을 쫓아 상업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정책 비비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단순히 멋진 가게가 들어서고 맛집이 많아지는 것 말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은 없을까라는 물음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을 보듬고자 하는 오미의 발걸음은 의미 있는 답이 되지 않을까요? KTV 이영도 PD와 함께 스타트업은 자신의 의미를 쫓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